아니, 네가 거길 왜 찾아가? 걔한테 갖다 줄 물건이 있으면 미스 조나 여주 때 시키면 되는 거지. 설마 너 걔 아직도 미련 있는 거니? 그런 거야? 도란 씨 물건 좀 갖다 준게 뭐가 어때서 이러세요? 지금 그것 때문에 저 부르신 거예요? 너 제정신이야? 정신 차려. 걔 살인자 딸이야. 그것도 다야 아빠를 죽인 사람의 딸. 근데 걔한테 무슨 미련이 있다고 거길 찾아가, 찾아가기를. 어머니. 너 보맨푸드 본부장이고 우리 집 장남이야. 근데 거기 들락거렸다가 장인이었던 사람이 살인자라는 거 세상에 알려져봐봐. 너 그땐 어쩔 건데? 어머니, 내 생각은 안 하세요? 뭐? 저 어머니 말대로 이 집안의 큰아들이기 때문에 도란 씨랑 이혼했어요. 집안을 위해서요. 그래, 그랬지. 어머니, 저 마음도 감정도 없는 기계 아니고 사람이에요.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혼했는데 제 마음이 어떨지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? 저 도란 씨 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그리고 도란 씨랑 저 재결합 같은 건 뭐 꿈도 못 꾼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,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그래, 나 그런 걱정 안 하지. 근데 네가 강기사 빵집을 들락거린다고 하니까. 그리고 너 다른 거 다 떠나서 다야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. 다야가 지금 속이 속이겠니? 지 아빠를 죽인 살인범 감방에서 평생 죄값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밖에 나와서 평범한 사람처럼 살고 있으니 그 속이 오죽하겠냐고. 저도 그 마음 알아요. 하지만 그 오랜 시간 죄값 치르고 이제 겨우 새 출발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사람들한테 살인자가 만든 빵이라 그러고 도란 씨한테 살인자의 딸이라 그러고. 어머니, 도란 씨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요? 저랑 이혼당하고 그런 고통 받았으면 됐죠. 다현한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얘기 좀 잘해주세요. 저 회의가 있어서 그럼 가볼게요. 걔는 그렇게 안 된다고 처음부터 말렸는데 진짜. 정말 어떡하면 좋을까.